사장님 주문할게요. 아 그러면은 저 가래떡 떡볶이 4인분이랑 응? 4인분이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광고 촬영인데 저는 딱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딱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옆에 광고주님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저는 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 도화 신도시인데요. 여기 왜 방문했냐,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요, 저는 빼빼로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가래떡 데이로 가래떡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천 도화 신도시점에 위치한 삼삼떡볶이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 내부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주문은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로 하는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은 히트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밀키트 제품도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따로 밀키트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여기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떡볶이, 로제떡볶이, 삼삼떡볶이, 가래떡떡볶이, 맵치즈 닭떡, 국물떡볶이에 짜장까지 여러가지 많고요. 그리고 꼬마김밥 메뉴도 있고 튀김이랑 그리고 여러가지 세트 메뉴도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빼빼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가래떡 데이로 해서 오늘 가래떡볶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 이거 가래떡 떡볶이는 혹시 1인분에 가래떡이 몇 줄 정도 나오나요? 가래떡이 3줄이 나오고요. 네. 우리가 어묵튀김용으로 나오는 어묵이 3개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저 가래떡 떡볶이 4인분이랑 예? 예? 4인분이요. 그리고 꼬마김밥, 모든 김밥으로 예. 하나 주시고요. 매운 거 포함이 되는 상관이 없나요? 많이 맵나요? 저는 매운 걸 안 좋아해서 못 먹는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럼 네. 한 줄 먹어볼게요. 그리고 오징어 튀김 2인분, 가마볶고 어묵탕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한번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왔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광고 촬영인데 저는 딱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딱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옆에 광고주님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일단은 가래떡 떡볶이거든요. 가래떡이 이렇게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묵도 이렇게 길게 주시네요. 아 되게 크다. 나 소스 푹 찍어서 맛있다. 떡볶이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떡보다는 쌀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쌀떡의 특유의 말랑말랑한 식감이 있어요. 그 쌀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떡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양념이 약간 그 학교 앞 떡볶이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되게 진하고 꾸덕꾸덕한 양념, 그 양념인데 맵기는 많이 맵지 않아요. 좀 매콤한 정도이고 그리고 되게 달콤해서 저 완전 취향 저격인데요. 소스 너무 맛있는데. 가래떡 떡볶이라고 하시면은 안에까지 양념이 다 안 배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떡이 굵어서 안까지는 양념이 다 안 배여요. 근데 이게 양념이 되게 꾸덕꾸덕해가지고 한 입 깨물어 드시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푹 찍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공복에는 또 국물이죠. 어묵탕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먼저. 근데 약간 좀 어묵탕이 신기한 게 국물이 엄청 뽀얘요. 약간 사골 느낌처럼 뽀얀데 국물 맛있다. 국물 시원한데요? 어묵 맛있어. 이게 맛있어요? 네네네네. 맛있어요. 저 진짜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 어묵 따로 사용하시는 제품이신 네, 거예요? 삼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다마코 어묵이라고 해서 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생선철로만. 아 맞죠? 생선살. 네. 아, 먹어보니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이거 어묵살이라서.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 국물 리필 되나요? 아 리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국물이 조금 적어가지고 일부러 적게 담아서 원래 나가는 거는 많이 나와요? 어묵살 보이게 하려고 조금 덜 담아요. 밀가루 어묵 말고 그 핫바 식감의 어묵 있죠? 아 떡볶이 너무 맛있다 진짜. 여러분 이제 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 모든 김밥에는 어떤 김밥 들어가는 거예요? 살치김밥, 멸치김밥, 치즈김밥, 그다음에 계란밥, 매운 어묵, 일반 어묵. 여섯 가지 모든 김밥인데요. 일단 제가 든 거는 참치김밥이에요. 꼬마 김밥이라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안에는 단무지, 그리고 당근, 계란지단, 참치, 마요네즈, 깻잎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떡볶이 국물은 못 참지. 어? 못 참지? 죄송합니다. 이거 떡볶이 국물 마약이에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제가 그 떡볶이를 굉장히 먹고 싶어 했거든요. 부산에 가면은 되게 양념 진하고 꾸덕꾸덕한 떡볶이 있잖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묵탕 리필 해주셨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이거는 치즈김밥이에요. 이거 딱 보시면은 내용물 푸짐합니다. 또 마약 소스. 이거는 오징어 튀김. 개인적으로 오징어 튀김은 그냥 평범한 저희가 흔히 먹던 오징어 튀김 맛인데 소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약 소스라고 오징어 튀김 여기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떡볶이 소스가 미쳤어요 진짜. 이거는 멸치김밥인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멸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소스로 묻어가야지. 일단 떡볶이가 찍어 먹을 떡볶이 양념이 많아서 좋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떡볶이 소스 조금 주는 거. 튀김이랑 여러 가지 찍어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 소스 조금 주시면은 너무 슬퍼. 아 여러분 그리고 이 떡볶이 떡 있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떡이 삼삼떡볶이에서 직접 공장에서 운영을 하신대요. 거기서 홍천이요? 물 맑은 홍천에서 맑은 물로 뽑아오는 떡입니다, 여러분. 근데 떡이 진짜 말랑말랑해요. 회원님이 자기 자부심 갖고 만든 떡이다. 근데 진짜 자부심 가질 만 하시다.
저 지금 먹은 지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떡볶이 순삭했어요 지금. 그만큼 맛있어요. 이거는 일반 어묵. 사장님 혹시 이거 밀키트 제품도 판매 중이신데 어묵은 따로 밀키트 제품이 없나요? 어묵은 아직 출시가 안 됩니다. 나오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저도 구매할게요. 네. 어묵이 굉장히 맛있어요. 우동 넣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11월 2일 날 그 국물에다가 어묵으로 사장님 혹시 신메뉴 롤 치즈 오겹 돈가스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돈가스랑 그 통치즈 같이 나와요. 또 한 먹어봤는데 신메뉴라 애긴 맛이 아닌데 맛있더라고요. 아 그럼 저 저거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메뉴 이름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른들. 아 어른들도요? 네, 크게 느끼하고 막 이런 느낌. 원래 쌀떡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조금 딱딱해지거든요, 식으면서. 근데 여기도 살짝 딱딱해지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막 씹기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쫀득쫀득해졌어요. 아, 밀떡도 있어요? 저는 여기 그 쌀떡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맛없는 거 맛없다고 하려 했는데 맛없는 게 없는데요? 맛없는 게 없어요. 맛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어묵탕에 이렇게 물떡 아시죠? 물떡. 물떡처럼 떡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묵탕 안에도 가래떡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몰랐는데 여기 오징어 튀김 하나 남았었어요. 그럼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게이득. 남은 어묵도 이렇게 떡볶이 소스 남았잖아요? 여기다 찍어 먹어도 돼요. 근데 떡볶이 소스 너무 맛있어. 소스 비법 알려달라고 싶다. 집에서 만들어 먹게. 감사합니다. 그 생각보다 조금 해서 쫄면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네. 여러분 돈가스 나왔습니다. 이게 짠. 안에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팅 돼서 나왔는데 이 돈가스가 아직은 플레이팅 단계가 완성이 된 게 아니래요. 일단 밥이랑 여러 가지 또 플레이팅이 더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주문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치즈가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플레이팅 이래도 돼요. 맛있어요. 플레이팅 이래도 맛만 좋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치즈가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돈가스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얇아가지고. 돈가스가 네. 오겹 수제예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고 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육즙이 좀 살아요. 네, 진짜 부드러워요. 오겹 수제 돈가스래요, 여러분. 와 이거 샐러드 소스 맛있다. 유자 맛인가 유자? 어, 샐러드 소스가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쫄면. 오 쫄면 양은 굉장히 푸짐해요. 면도 많고 그리고 특히 야채도 엄청 많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쫄면도 어떠세요? 솔직히 아는 맛이요. 근데 좀 더 새콤해요. 굉장히 좋은 게 면이 얇아서 좋아요. 저 얇은 면 좋아하거든요. 사장님 근데 아는 맛이 무서운 거라고. 저는 아는 맛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달이 엄청 많아요. 돈가스랑 쫄면이랑 꿀조합.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삼삼떡볶이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맛은 가래떡 떡볶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번에 삼삼떡볶이에서 신메뉴로 나온 메뉴라고 하는데 일단 가래떡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말랑말랑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스가 완전 마약 소스예요. 진짜 옛날에 학교 앞에서 즐겨 먹던 그 떡볶이 소스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꼬마김밥이랑 오징어튀김은 쏘쏘, 저는 개인적으로 쏘쏘 했습니다. 그리고 어묵탕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묵도 굉장히 생선살이라서 부드럽고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돈가스랑 쫄면 조합도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11월 11일 가래떡 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래떡 데이를 맞이해서 이번에 삼삼떡볶이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4,000원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삼삼떡볶이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사이즈 받아서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아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저를 어떻게 알지? 어, 신기하다. 저는 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저 제 사인 좀 창피한데.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뭐라고 쓰지? 누님들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이렇게. 아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뭐라고 쓰죠? 부모님 잘 말 잘 들어요. 행복하세요. 친구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다섯 장만 더 해줘요. 아, 네네. 아, 네. 한번 찍을게요.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